안녕하세요. 예, 175번째, 175번째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칭찬은 돌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고 하는 이 책, 좀 오래된 책이죠. 한 십몇 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지금도 꾸준하게 서점가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 3톤이나 넘는 큰 그 돌고래를 훈련시키는 그 조련사를 통해서 귀한 그 교훈을 배우는 예, 그런 그 책인데요. 이 책에 이제 그 요한수 씨라고 이 책을 이렇게 추천하는 그런 분이 이런 칭찬의 열 가지를 썼습니다. 칭찬에 한 일이 생겼을 때 즉시 칭찬하라, 잘한 점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라, 가능한 공개적으로 칭찬하라,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라,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 칭찬하라, 거짓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칭찬하라, 긍정적인 눈으로 보면 칭찬할 일이 보인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더욱 격려하고 칭찬하라, 잘못된 일이 생기면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해라. 열 번째, 가끔씩 자기 자신을 칭찬해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이제 켄 블랜차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만은 켄 블랜차드 컴퍼니의 이 회장이죠.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베스트셀러의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의 책은 전 세계 25개국 언어로 발간되고 있고 대표적인 저서는 거모, 또한 하이파이브, 열광하는 팬, 빅복 등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타드 라시나크 그리고 처크 톰킨스, 이분은 이제 돌고래를 훈련시키는 그런 분이죠. 이분과 어떤 이제 공존돼요. 사실 이분은 컨설팅 이제 회사를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돌고래 쇼를 관람하다가 이런 그 깊은 좀 진리랄까요? 그런 이 삶의 지혜를 얻은 것을 그 경험을 여기에 써놓은 것입니다. 우선 지은이가 이제 이런 이제 책을 쓰게 된 배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976년 나와 나의 가족들은 안식년을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샌디에고로 갔다. 저도 이곳에 가봤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시월드 해양관이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벙고래 샤메 쇼를 놓치지 말라고 강력히 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벙고래가 가장 무시무시한 바다의 포식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벙고래의 멋진 쇼까지 기대한다는 건 무리이고 그저 벙고래가 헤엄을 치는 정도일 거라 생각을 했다. 그러나 참 스타디움에서 쇼가 시작되었을 때 나의 놀라움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였다. 우리 가족은 벙고래들의 멋진 쇼를 보고 벙고래에 대해 열광하는 팬이 되고 말았다. 그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포식자가 어떻게 조련사의 지시를 따라 점프하고 멋진 모습으로 묘기를 펼쳐 보일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었다. 나는 벙고래에게 매력되고 말았다. 그리고 곧 어떻게 이 벙고래들로 하여금 그렇게 즐거운 모습을 멋지게 묘기를 펼칠 수 있도록 만들었는지 매우 궁금했다. 사람들은 생산적이고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회사와 가정에서는 정반대 일들이 빈번하게 이뤄지며 그에 따라 사람들의 사기는 계속 저하되고 만다. 많은 사람들이 옳지 않는 일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행한다. 그 옳지 않는 일 중 하나가 벌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범고래쇼에서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된 것은 벌을 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잘못되고 위험한 행동이라는 점이다. 나는 고객들에게 샤메쇼를 구경시켜주고 시월드의 수석조력사인 처크 톰키스를 만나게 해준 후 나의 그러한 믿음이 더욱 강해졌다. 그리고 처크 또한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처크는 나에게 고래 훈련법을, 나는 처크에게 사람을 가르치는 법을 서로 알려주면서 의견을 이렇게 나누게 되면서 이 책을 쓰게 됐다는 것이죠. 나는 시월드 조련사들이 사용하는 전환이라는 방법에 매료되었다. 조련사들은 그들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범고래가 행동했을 때 즉시 고래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유도한다. 간단한 듯하지만 실제로는 까다롭고 강력한 이런 전략을 통해 조련사들은 고래들이 잘 해낼 수 있는 새로운 여건을 만들어갔다.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원칙이다. 하지만 정작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처크와 시월드 다른 조련사들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된 일에 대해 관심과 집중하는 것과는 달리 그들은 잘못된 일에 쓰인 에너지를 긍정적인 결과도 얻어낼 수 있는 에너지로 전환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처크와 나는 전환 방식과 긍정적인 것에 대한 집중의 조화를 이룬다면 회사와 가정에서 인간관계에 커다란 변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에 대한 개념과 설명이 들어있는 책을 쓰기로 했다. 그래서 이 책은 돌고래의 그 조련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도 그런 방법의 전환을 쓴다고 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걸 책망하고 질책하고 거기를 이제 거기에 벌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그것을 전환시켜서 칭찬하고 격려해주면 오히려 효과가 극대화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혜로운 지혜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례를 보게 되면 이제 제1장에는 범고래 샴이 가르쳐준 지혜,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라, 잘한 일에 초점을 맞추라, 벌을 주지 말고 시간을 주어라, 전환시켜서 시간을 준다는 것이죠. 제2장에서는 인간관계 전문가인 앤 마리의 강연, 무관심이 최대적이다, 과정을 칭찬하라, 고래 반응의 과정과 회사를 살린다라고 하는 이 결과를 사람들은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과정 어떤 목적을 이룰 때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했습니까? 근데 그걸 무시하고 결과로 나타난 그것만 가지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정을 중시하면서 그 과정에 있던 것을 칭찬해 주라라고 하는 것이죠. 3장에는 앤 마리의 특별한 만남, 동기부여는 스스로 하도록 만들어라, 인간관계가 최고 경영력이다. 4장에서는 가족과 함께 플로리다 여행, 시작이 반이다, 일에 대한 보상보다 재미가 중요하다, 첫사랑을 대하듯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다. 조련사를 만나는 그런 그 과정을 여기서 소개합니다. 제5장에서는 회사를 살릴 칭찬의 힘, 가끔 스스로를 칭찬하라, 칭찬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은 우리들에게 귀한 그 교훈을 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칭찬보다는 책망을 더 훨씬 더 많이 하거든요. 그래 그 책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더 수렁의 늪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굉장히 이렇게 벌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메시지도 전하고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칭찬하고 격려하시고 희망을 주는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에덴 동산에서 수왕된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칭찬하시고 사랑하시는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렇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사 삶 속에 이렇게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귀중한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책이 가르쳐줍니다. 한번 시간 나는 대로 한번 이 책의 일독을 권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